지금 하라고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일부러 요 안에 넣으신 거죠? 네, 넣습니다. 역시. 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자, 지금 거의 인기 최강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냥 SUV 하면은 지금 현재 완전 1위 쏘렌토예요. 그냥 쏘렌토를 갖고 왔겠습니까? 바로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면은 어떤 게 장점이 있을 것 같아, 송PD? 기름을 안 넣어도 된다는 장점. 그렇지. 안 넣어도 되는 건 아니지만 진짜 기름값을 엄청 아낄 수가 있어요. 왜냐? 전기로만 이 차가 한 60km로 간다 그래요. 왕복 60km 운전하는 사람들은 기름 하나도 안 쓰고 출퇴근할 수가 있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아, 요즘 차를 살 때 제일 큰 키워드 두 개가 있어요. 출고 기간, 연비 두 개예요. 반도체 이슈 때문에 지금 이 쏘렌토 하이브리드 살려면 1년 6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군대 갔다 와야 받을 수 있는 차가 돼버렸고, 그런데도 이 차들을 왜 이렇게 기다리면서 살려고 할까? 요즘 기름값 난리 났죠? 그 난리 난 가운데 한 달에 기름값 거의 1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난 4일에 10만 원 넣거든요. 와, 이 가격대에 대체 차가 없어요. 4천만 원대 대체 이만한 크기에 이만한 SUV가 없어요. 산타페 못생겼죠. 그리고 이 레벨로 가려면은요, 막 다른 차로 가면 6천 막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실차주분이 나와서 과연 이 차를 몰았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 차를 몰았을 때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지하게 덥죠? 네, 덥습니다. 많이. 우리 구독자분들, 장소 협찬해 주실 분들이 있는 분들 실내 좀 많이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더워 죽겠어요. 더워요. 예. 요즘에 이 차 뽑으려면은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차주님 얼마나 기다렸어요? 작년 5월 31일 날에 시그니처로 계약했다가 트림을 바꿨어요. 네. 시그니처에서 이제 그래비티로 이제. 아, 최고 등급으로 바꿨네요? 예. 그리고 23년형부터 가격이 또 올랐잖아요. 네, 맞아요. 나는 분명 이 가격을 보고 계약을 넣어놨는데 차 받을 때 되니까 돈을 더 내래. 23년형부터 여러분들 거의 한 90만원 정도가 또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걸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 너무 궁금했거든요. 네. 아, 어떻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이고요. 34?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네. 이 차가 한 달 유지비가 얼마나 나가요? 한 달에 유지비 기름값 빼고는 들어가는 게 없네요. 아, 그쵸. 이거 20으로 샀다 그랬죠? 네. 완전 재미없네? 조금의 할부도 없이요? 네. 카푸어도 아니고? 네. 그냥 완전 일시불로 그냥 현찰 박치기? 네, 그래야죠. 그 오늘 집 근처라고 하셨죠? 네. 들어가십시오. 결혼도 안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뭐 패밀리 SUV인 네. 쏘렌토를 산 이유는 뭐예요? 디자인이 예뻐서. 제가 봐도요, 이 디자인이 특출나게 더 이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질리지가 않고. 네, 맞아. 무난해. 근데 보면 볼수록 계속 매력 있어. 산타페는 처음에 볼 때, 우와, 씨! 막, 우와! 하다가 갑자기 일주일 지나면, 아, 좀 질리는데? 어차피 요런 디자인이고. 이 얼마 나와요? 95만원 나왔어. 95? 예. 네. 와, 95. 모든 게 좀 이게 가성비가 장난 아니네. 일단 나이가 3-4시니까. 네. 우리 20대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차를 진짜 우리 카푸어 분들한테 추천해주면 너무 좋겠네. 그죠? 유지비가 안 드니까. 예, 네, 그죠? 네. 자동차세도 30만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 처음 냈는데, 10만원 됐습니다. 이야, 너무 이거 알찬 구성인데? 아,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아직도 도로에서 이 차를 보면은 진짜 디자인 짱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뒷모습 볼 때도 너무 모던하고 남성분들의 마음을 너무 뺏지 않나. 거기다 1.6 터보의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산 마력이 한 230마력 정도 나오는데 또 거기에 따른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비티 트림이라서 요런 데가 다 이제 블랙 처리가 됐네. 이 바퀴 마크 너무 멋있잖아. 여기 옛날 기아 들어가 있어서 봐요. 그쵸? 질 마크 있어서 봐요. 농협 마크로 바뀐 거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네, 그래비티이기 때문에 요런 데도 이제 다 블랙 처리가 됐는데 여기는 원래 블랙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거 따로 하신 거예요? 교환했습니다. 간지를 위하여? 네, 맞습니다. 아, 그쵸? 요 라인하고 여기를 또 맞춰서 손잡이도 바꾸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또 간지를 위하여?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간지는 나이를 먹어도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다 이렇게 했거든요. 발판은 따로 옵션을 넣으신 거예요? 아, 예, 사이드 스텝 순정으로. 요 얼마예요, 발판은? 한 4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완전 해자네. 아직도 도로에서 보면은 단단해 보이지 않나요? 짱돌같이? 쟤 딱히 잘생긴 것 같진 않은데 왜 매력있지? 요 느낌? 예, 네, 저처럼? 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제가 트렁크 공간에 요즘 좀 이제 매력적으로 리뷰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좀 준비해 와달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트렁크를 보니까 일단은 뭐 트렁크 공간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어떻게 축구하세요? 아, 네, 조기 축구합니다. 아, 조기 축구예요? 진짜 어떤 포지션이 뭐예요? 저 그냥 아무데나 손흥민? 아니, 쓰라는 데 씁니다. 아, 쓰라는 데서요? 아, 주특기는 뭐예요? 주특기는 그냥 왼발잡이라는 거. 왼발잡이? 네. 아, 손흥민? 아, 네. 이분이 트래핑을 밥 먹으면서도 안 돼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요? 지금 하라고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일부러 요 안에 넣으신 거죠? 네, 넣습니다.
역시 조기축구에 일부러 넣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대박. 네, 무리고 한 겁니다. 아 근데 이게요 그냥 시그니처로 고르면 나파가죽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래비티는 그래비티 시트잖아요. 네. 근데 이 시트가 더 단단하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더 나파가죽이 아니어가지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평가가 많은데 네. 저도 따로 시그니처는 안 타봐가지고 느낌 네. 차이를 좀 알 수가 없네요. 정말 이 색깔이 제일 이쁘다. 저도 그쵸? 이 색깔이 마음에 듭니다. 이 색깔이랑 이제 일반 그레이색이 있고 블랙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레이는 솔직히 너무 관리가 힘들 것 같고 네, 이런 데가 다 카본에 붙여놨는데 이거 따로 튜닝하신 거예요 카본은? 네, 그 차 출고하기 전에 네. 미리 다 알아봐두고 원래 하이그로시인데 네. 기스가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아, 이쪽 안쪽까지 다 카본으로 해놓으셨네요? 아, 네, 다 붙여놨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때는 덜 타죠? 네, 그죠. 이쪽 많이 튜닝하시겠는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쪽도 이제 카본으로 다 해놨고 이쁜데요, 카본으로 하니까 하이그로시 저도 좀 불만이거든요. 아, A8에도 너무 많아가지고 아... 저번에 그 우리 K5 카푸어님은 얘네에다가 털 모자를 씌워놔서 운전하는데 더워요. 아. 엄청 더. 얘네는 더울까 벗겨놨나요 모자? 아니요 애초에 그냥 그대로 다가. 저번 차주님과는 다르게 좀 캐릭터를 많이 좋아하시네요. 아 네 조금 좋아합니다. 아 그리고 이 차 진짜 최대 장점이 네. 수납 공간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맞습니다. 와 이쪽도 물건을 좀 많이 놓을 수가 있는데 네. 원래 웬만한 요급의 외제차들 보면 이쪽 수납 공간이 다예요. 그리고 요쪽 컵홀더 뒤에 물건 공간이 또 있어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요쪽도 있어요. 네. 물건이 엄청나게 많네요. 와 쓰레기통 미니 쓰레기통까지. 네. 와우. 아 그리고 요쪽 열면 요쪽에 또 완전 거의 우물이 하나 나와요. 얘는 정말 사타구니를 쓸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엔진 오일 증가 이슈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차는 좀 증가를 해요? 저도 한번 그때 처음에 이제 네. 동호회에서 이제 보다가 엔진 오일 증가가 있다 그래서 네. 저도 한번 혹시 몰라서 봤는데. 네. 풀선까지 좀 넘게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조금 그러다가 그냥 뭐 리콜 한다고 이슈 업데이트 네. 한다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별다른 얘기가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타고 있습니다. 기름이 네. 그 오일 쪽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일 쪽으로 넘어오는 거라서 그게 막 이렇게 다시 다른 데로 막 스며들어가거나 네. 그리고 혹시 불날 위험이 되게 크대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겁은 없어요. 요즘에 전기차 불나는 거 봤죠? 네 맞습니다. 와 장난 아니에요. 그냥 안 꺼져요. 차 폭발할 때까지 그냥 계속 불타요. 네, 맞아요. 네, 또 그런 겁은 좀 안 나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하고 타려고. 아, 긍정적으로? 네. 네, 그렇죠. 아이 둘 키우거나 셋 키우는 분들은 6인승, 7인승 또 따로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선택하면은 이건 패밀리카로 짱입니다. 공간 되게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이 발밑 공간도 되게 넓어요. 이 왔다 갔다도 되게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에 차는 승객들도 정말 불만 없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아, 난 뒷좌석이 이렇게 크고 편하면은 항상 이렇게 리뷰에 칭찬이 나오더라. 4기통이고 힘도 많이 없을 텐데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할지라 진짜 진정한 장단점. 아 너무 궁금해요. 한번 가보시죠. 네. 이게 지금 전기로만 가는 거죠? 네 지금 EV 모드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EV 모드로? 네네. 이건 속도 한 몇 킬로까지 유지가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한 50, 60 정도까지는. 아, EV 모드로 갈 수가 있어요? 네네네. 아, 이땐 기름 아예 안 쓰는 거잖아요? 네, 그죠. 여기. 아, 거기 쪽에 이제 계기판에 현재 EV 모드다? 여기는 주유고, 여기 이쪽에 보시면은 배터리 모양이 나오거든요? 아, 배 쪽에? 예. 네. 이렇게 가서 기름 안 달 때 되게 좀 뭔가 희열이 느껴지나요? 네, 그죠. 그리고 얘가 웃긴 게 지금 예를 들어 467km를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얘가 468로 바뀔 때가 있어요. 아, 더 올라갈 때가? 네. 네. 그게 이상해서 동호회 글을 남겼었는데, 네. 연비 운전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 칭찬받았어요? 네. 근데, 네. 제가 운전 스타일이, 네. 그냥 냅다 밟으는 성격이어서. 아, 네, 좀 와, 살짝 그렇게 해도 한 달에 한 10만원 돈밖에 안 나요, 기름값이? 네, 왜냐면은 얘가 전기로 갈 때도 있고 막 그래서. 와 근데 진짜 연비는 대박이다. 너무 좋다. 너무 부러운데요? 요 소렌토만의 좀 장점은 없어요? 디자인이죠. 아 디자인. 네. 인정. 킹정하는 부분이지. 그렇죠. 네. 왜냐면은 너무 이뻐요. 그리고 특히 이 흰색. 이 흰색하고 그레이 색깔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 이 두 가지 색깔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블랙은 좀 별로고. 그 흰색의 이 시트 조합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국민조합 같아요. 네, 소렌토 국민조합. 네. 또 이걸 사신 분들 궁금할 거예요. 단점 뭐가 있어요? 단점은 이게 네. 제가 회사 가는 출퇴근길이 네. 이제 언덕배기가 좀 심해요. 아 언덕배기가? 네. 네. 거기서 이제 멈췄다가 가면은 네. 느낌이 좀 힘들어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조금. 아, 그리고 또 어떤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후진으로 나올 때 네. 이제 축구방에서 차 오는 그걸 감지를 해요. 네. 멀리서 오는 것도 좀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아 예민하게? 네. 아 그쵸. 요즘 예민하게 받아들인 차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운전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가려고 이제 브레이크를 떼고 이제 후진으로 나가는데 네. 얘가 지 혼자 멈춰요. 차 온다고. 아, 그 딱 주변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귀신 나타났고 아 귀신 현상.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뒷좌석을 계속 타보고 가고 있는데요. 엄청 편하진 않아요. 근데 넓어요. 아, 제가 좋아하는 썬블라이드. 뒷좌석에 사람 태울 때도 진짜 편안하게 태울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이에요. 제가 영상을 많이 봤는데 어떤 걸 좀 많이 보세요? 카푸어를 어떻게 하시고 일을 저지르시는지. 아 나오시는 분들이요? 네. 아 그쵸. 능력에 비해서 좀 비싼 차를 많이 지르시죠? 네 그런 것 같다 보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또 근심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쵸? 하루 한 달 월급 받으면 계산기 두드리기가 바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참 대단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카푸어 입장에서는요 이걸 20불로 지른 게 더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큰 목돈을 지를 생각을 하셨는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카푸어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네. 구독자님 같은 정도의 이제 월급 수입이면은 네. 벌써 GV80 같죠. 왜냐 우리는 60개월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차가 네. 비싸면 비쌀수록 이제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아 그쵸. 그거는 인정은 하는데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차를 탔을 때 그 행복감 있죠. 네. 그걸로 다 이겨내야 돼요. 그 돈 낼 때 한 이틀 정도만 좀 괴로워서 깡소주 좀 마시다가요 나머지 28일을 또 행복하게 살아요. 아... 네, 그 이틀만 고생하고.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좀 마인드가 다르긴 한데 네. 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지금. 전방에 이제 추돌 방지가 네.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냅다 달리다가 차가 앞에 멈췄어요. 네. 그러면 충돌 계기판이 뜨더라고요 알림이. 네네. 그것도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계기판에 딱 뜨니까. 아 예. 아 근데 전 이걸 안 보게 되더라고요 자꾸. 저도 이제 가끔 보긴 하는데 저는 사이드뷰를 자주 봐요. 그리고 이제 주차할 때 이제 어라운드뷰가 돼가지고 그게 좀 더 저한테는 더 편의성에서 좋다. 뭐 캠핑 갈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캠핑 할 때 너무 좋다 그러던데. 캠핑이야 가고 싶긴 한데. 네. 캠핑은 뭐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같이 갈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썸탄 썸. 아, 없습니다. 따라. 돈도 없고 네.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축구밖에 없어요? 네, 축구밖에 없고. 그 우리 차주님과 이렇게 소렌토 하이브리드에서 썸을 타고 싶은 우리 얼마 안 된 여성 구독자분들 연락 주십시오. 캠핑 가고 싶어요. 차박하고 싶어요. 썸 탈 때 벌써 차박이요? 아니 이제 사귀고 나서. 아 사귀고 나서? 오케이 알았어요. 전 또 너무 남자다운 줄 알았잖아요. 아, 지금 36분 정도 달렸는데 저희가 경기는 17.1km 나오고. 대박. 지금 뻥 뚫린 길도 아니었잖아요. 네 그죠. 네 가다 서다 이랬잖아요. 네 기름 게이지가 이제 465 이제 3km 정도 탔습니다. 야 3km 정도밖에 안 탔고 지금 기름 게이지는 거의 그대로에 연비가 17km라고요? 네네네. 와 미쳤다. 그리고 지금 배터리는 이제 딱 반 정도 충전돼 있고. 아 배터리 충전돼 있고요? 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근데 이렇게 연비가 좋을 수가 있지? 일반 내연기관 차였으면 거의. 아 제 차였으면은 지금 계산하기도 싫어. 계산하기도 싫어. 근데 이제 오늘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주님을 만나가지고 이게 딱 진솔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 이 차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다 기다리는 줄 알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단점 찾기가 힘드네요. 그렇죠 단점 찾기가 일단 좋네요. 연비 너무 좋죠. 차 조용하고 공간 너무 넓고 이걸 원래 다 충족하려면 외관과 디자인은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할 게 없어요. 외관 솔직히 너무 이쁘고 실내도 이쁘고 정말 지금 SUV 딱 4천대 사라 그러면 정말 소렌토가 독보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인기가 있는 거예요. 네, 아 요거는 앞으로 계속 인기가 있을 것 같고요. 요 윗급으로 가려면 사실 이제 팰리세이드 그죠. 그리고 뭐 모하비. 근데 다 가격대가 보통 요거보다 또 돈 2천 더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천에서 네. 2천 더 줘야 되고 여기서 이제 카푸어로 가시려면 GV80 네, 60개월로 해서 아,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근심과 걱정이 많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그것도 주유소 사이에 한 번씩만 가면 되네요. 아니, 귀찮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답이죠. 아,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장점밖에 없어서 좀 까야 되는데 좀 까야 제맛이거든요. 깔 게 없네. 아, 깔 거 하나 있다. 어때요? 캠핑용으로 샀지만 썸탄 여자 없으면 캠핑을 할 수가 없다. 그죠. 이상 재벌이었습니다.